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이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호섭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참사 일주기, 국회는 안전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내일 1월 11일이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참사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처분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광주경찰청 수사 결과 시공사의 부실 시공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현사는 하청업체의 책임을 미루며 내 탓 공방만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권이 있는 서울시도 작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엄중처벌 요청 공문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책임 회피와 처분자의 소극적 대처는 기존의 건설안전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사는 재작년 광주 학동 사고역 주택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로 시민 9명이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건설사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 등급이 1단계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사망사고 비율 산출식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인 현사는 이러한 평가 방식 덕분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동 참사는 근로자가 아닌 시민이 사망한 경우이기에 사람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도 아닙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부터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제도 정비와 더불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내일이면 화정동 붕괴 참사의 이제 일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1년에 400명 넘게 직접적인 사고로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재작년 광주 학동에서는 우리 건설현장의 이런 잘못된 문제들로 인해서 광주 시민 9분이 돌아가시는 사고들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사고들이 왜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왜 또 건설 현장에서는 또다시 특별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의 행위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의 이 구조적인 문제, 건설 현장의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내팽개치고 우리 건설 노동자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하나하나 행태적인 부분들로만 치부를 하고 있는 게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은 절대 이런 광주 화정동 붕괴 참사를 비롯한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 참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많은 고민들입니다. 지난 40여 년 전, 40년이 좀 안 되는데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주자의 그 무리한 욕심에 의해서 무리한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단 설계 변경이 있었고 공기 단축이 있었고 그리고 공사 금액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자재값을 아끼기 위해서 등등 이런 이제 발주자 최고 결정권자인 발주자의 권한이
상품백화점의 붕괴를 불러오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부실 시공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일례로 화정동 아이파크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이 하부에서 콘크리트를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동바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그리고 동바리 설치해놨던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들로, 붕괴의 원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단 설계 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했느냐? 단순하게 원청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주와 시공사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단순한 행위 중심의 처벌 규제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발주자의 책임이나 규제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중대재해들 절대 막을 수 없다는 부분들이고요. 광주 학동사고와 그리고 화정동 아이파크 둘 다 마찬가지로 광주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인데요. 저희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이 가장 최저가 낙찰, 최저가 낙찰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공사 금액을 최저로, 똑같은 공사도 최저로 하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덤핑에 덤핑을 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적은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묻혀버리기 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특별법은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자본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이 처벌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건설안전의 전문가들은 이 건설안전특별법이 바로 예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 모든 공사를 결정하는 시작 단계에서 결정을 하는 발주자, 발주처,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게 만드는 시발점인 설계에서부터 공사 기간, 안전을 가장 중시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의무적으로 발주자가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의 법입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내에서 건설사가 제대로 부실 시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수많은 공정들이, 수많은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여러 업체, 여러 노동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안전시설물들은 원청 시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처벌법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예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거의 한 1,000명이 넘는 우리 건설노동자가 또다시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제일 처음에 이야기됐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2020년 4월 29일 남이천 물류창고에 38명의 건설노동자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산재참사로 인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건설안전 전문가들 함께 만들어서 이 건설에 맞는 법이 뭘 거냐, 건설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법이 뭐냐라고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법안이 건설안전특별법입니다. 그런데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의가 되고, 이 기간 동안 1,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광주 학동에 참사가 있었고, 광주 화정동에 참사들 비롯한 여러 사망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최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노동자와 실을 말리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런 있는 법안, 벌써 2년이나 넘게 표류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과 시민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인 국회의원,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당장이라도 국토위 상임위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상정하는 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조섭 의원님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염원을 깊이 좀 새겨주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힘차게 힘있게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현장의 산업재 예방법인 근원적 예방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연남 건설노조 지역, 광주연남 지역본부 노동안전위원 이준상입니다. 예, 화정동 참사 1주년에 기해서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관심들이 있습니다. 과연 건설현장이 참사 이후에 그리고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느냐. 실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한 안전고리 체결 문제라든가 난간대 설치 문제, 작업발판 설치 문제,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작업자들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뭐 현장 퇴출까지 하는 정도의 이런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건설현장의 오래된 관행과 구조를 봤을 때 역설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리들이 있죠. 무리한 공사 추진, 안전수칙 위반,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결국 이 근본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입찰구조, 산업구조가 적정한 공사비용 책정, 적정한 공사기간 설정이 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강화된 데에 따른 늘어난 공사기간, 공사비용 반영을 위한 어떤 조치들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을 해라라는 현실의 구조에서 안전조치가 강화되며 역설적으로 천천히 빨리빨리 안전하게 일을 해라라는 이런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근본적인 구조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꼭 제정되어서 현장에서 진정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재희라고 합니다. 1년 전 1월 11일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 현장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한 층씩 아파트를 올려야 했을까요? 왜 동바리를 조기 철거하면서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었을까요? 노동조합이 보기엔 무리한 속도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 이후에 달라졌는지 혹은 진전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설문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로부터 공기단축에 대한 빨리빨리 속도전에 대해서 강요받느냐는 질문에 지금 55.4%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강요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7,543명 중에 7, 80% 가까이가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답변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지금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형태의 노동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임을 감안해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일하는 현장의 공기가 촉박하다면 어느 정도 늦춰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체로 30% 정도라고 하시는 답변이 54.7%였고 지금보다 50%라고 하는 답변이 24.8%, 즉 한 7, 80%는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공기를 한 30%에서 50% 정도는 좀 늦춰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안전특별법에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이런 공사기간을 적절하게 설계해야 하는 법이 어떠냐고 물어봐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88.9% 거의 뭐 열의 아홉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85.5%에 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즉 대다수의 건설노동자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우리 건설노동조합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촉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자료의 맨 뒷장에 있긴 한데요. 좀 압축해서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건설노조 송찬우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외국인 도급핀도 손을 틀고 일주일에 한 층씩 올리며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강주 화성 아이파크 붕괴 참사, 건설안전특별법 없인 재발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제재하는 법이다. 대개 하층 건설사나 건설노동자나 과실에 초점을 맞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은청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여부 등을 물어 중대재해 책임을 지우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상 체제 낙찰제로 저가 수주하게 되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는 게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설계해 안전 경영을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게 골자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은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의 원인이며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는 법,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붕괴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재해가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건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살릴 민생법안에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즉각 건설 현장 참사 방지법,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 2023년 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감사합니다.